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 소통하며 현장의 응답들을 포럼하는 팀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서 복음의 색깔과 방법, 목적이 같은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루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로컬과 파라 현장에 준비하신 절대 제자와 성경적 전도 전략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한 해로 개인, 교회,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을 준비해 가신 하나님, 남은 2018년 제123 RUTC 시대에 약속하신 올바른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각 개인의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 교사들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먼저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에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렘넌트의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임하사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며 삶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CBDIP을 찾고 누리는 모델로 세워주옵소서. 휴스턴 5만, 미국 500만, 세계 1천만 전도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RUTC, RU, RTS, RUTC TV를 통해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흑암 문화 무너지며 복음 문화가 온 땅을 덮게 하옵소서. 온두라스, 인도, 북한을 시작으로 237 나라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찾고 세워주옵소서. 성전 이전과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의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한 성전, 마태복음 16, 16을 고백하는 성전, 사도행전 1장 1, 3, 8을 회복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시대의 흑암과 재앙을 막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집사님 가정과 가문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의 은혜와 새 힘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일에 감사가 고백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SRC를 통해 주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CBDIP을 발견하며 현장에서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